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5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의 속임수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매여있던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불러주시고 특별히 오늘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nobody nothing으로 부름받은 인생임을 알고 정말 하나님이 원래 회복하신 우리에게 정체성으로 주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누리게 함으로써 진짜 현장에서 서밋들을 살리고 사단을 살리고 흑암 문화를 살리는 이 맛을 고등 시절에 청소년 시절에 실제적으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말씀으로 편집되길 원합니다. 360일이 아니라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통해서 매일매일의 아워스를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의 것 나의 현장인 참된 달란트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함으로써 참된 기도로 자신의 삶을 설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속한 삶을 설계하고 가정을 설계하고 만남을 설계하고 학업을 설계하고 237을 설계함으로써 현재 사단이 지배한 비대면 시대, 메타버스 시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우리 렘넌트들만이 할 수 있는 전문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교회와 시대와 현장을 살리는 전도를 디자인하는 렘넌트들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 아이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가는 현장마다 빈 곳을 살리게 하시고 그곳에서 정말 참된 제자들이 일어나는 다섯 기초의 모델을 고등학교 시절부터 실제로 맛보는 렘넌트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비대면 시대로 부르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원래 말씀하셨던 그 비대면 시스템을 우리 고등부에도 회복하게 하셔서 특별히 원네스 타임으로 함께 인도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원네스 타임을 통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가 각자의 처소에 있는 렘넌트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사실적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아이들이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을 재앙지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특히 비대면 시대로 많은 아이들이 고통받고 세상의 흐름 속에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라는 정체성을 주셨는데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교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교사들이 더 많은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주시고 특별히 오늘 세계관 치유라는 말씀 주실 때에 우리 아이들이 말씀으로만 있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성취되어지는 말씀으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렘넌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욥기 2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본대에도 또 HRC도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이 말씀 가지고 현장에서 성취하는 그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 강단 말씀 주셨듯이 이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이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최고죠.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무슨 계략과 나의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미리 누리고 간다면 말씀은 선포됐어요. 어떻게 내가 체험하고 또 내가 체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냐면 내가 화가 난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는다. 내가 우울하다. 내가 짜증이 난다. 그럼 이제 내가 싸우고 있는 증거죠. 특별히 자존심이 상한다. 이거 스스로 자짜잖아요. 그래서 말씀은 이제 떨어졌고 선포되었고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 말씀은 받았는데 내 삶이 싸움이 되는 싸움으로 막 가는 거죠. 괜찮다 했잖아요. 사실 말씀 받을 때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치유가 돼요. 아, 내가 좀 심했다.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내가 이거를 막 일을 키웠구나. 싸움을 만들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 심겨지는 과정을 알아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다른 싸움이 있다는 것처럼 이번 주에 죄송합니다. 싸움이 되지 않는 싸움 꼭 승리하시고 살리고 맡기고예요. 살리고 맡기고입니다. 지금 잘 들리시죠? 예.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진짜 진정한 싸움 싸우시기 바랍니다. 1번 대지에서 끝났는데 결국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세계관 치유입니다. 이 세계관이라 함은 오늘 받은 말씀에 적용해 보면 내가 싸움을 보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계, 이게 자연 세계든 인간 세계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눈이죠. 볼관자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이 눈 가운데 뭐 인생의 의미 혹은 인생의 의 혹은 가치, 이게 자연이든 사물이든 어떤 사람과의 관계든 내가 업을 이루는 부분이든 어쨌든 여기에 관한 공통된 통일적인 견해가 세계관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속일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예를 들어 그냥 파란불일 때 건너고 빨간불일 때 멈춘다. 이게 이제 통일된 이제 세계관이죠. 여기서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수능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이건 굉장히 이제 단편적이고 드러난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암묵적으로 신앙생활에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세계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거 공통된 세계관이에요. 그러면 그 복이라고 했을 때 이 복도 굉장히 육신적으로 통일되어 있어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래 산다. 여기서 또 편안하다, 행복하다, 이 모든 보는 관점들이 굉장히 육신적인 겁니다. 수치로 따져서 단가가 올라가면 복이고 잘 되는 거고 행복한 거고 하여튼 뭐 그런 거예요. 이건 못 마시는데. 오늘 완전히 이거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잘 믿고 수능 잘 치는 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는 세계관이 들어가 있으면
답이 없어요.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 있죠. 답이 없어요. 그 세계관 자체가 이기적인 거예요. 그 뭐 단적인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수련회를 타고 다녀왔는데 거기 이제 있는 숙박업소 사장님이 오늘 그 예약한 사람한테 아침 7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왜 리뷰를 그래서 하냐고. 리뷰를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거기에 시설에 비해서 잘 써줬거든요. 그래도 이제 복음이 있으니까. 근데 주일 아침 7시에 전화를 했다. 와서 어떻게 그래 리뷰를 쓰냐고.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 사람의 세계관은 그냥 상술이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세상에 나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져요. 불신자랑 계속 싸워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요. 이거 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싶은데 이미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신천지와 대화를 하고 막 경쟁을 한다 쳐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는 예수님이 왔거든요. 넌 아직 안 왔잖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상하게 형성되어 있으면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내 식대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도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주는데 착각을 한다는 거야. 시작부터 출발점부터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사실을 보고 복음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오늘 욥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한번 내 인생하고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욥이 당한 고난이 우리 다 힘들다 하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냐. 욥기서 1장 15절에서 또 17절에 15절 17절에 보면 스바사냐 사람 갈대아 사람이요 이름도 뭐 스바예요. 와가지고 어떻게 되냐. 소 나귀 낙타 다 빼앗아요. 그리고 종들 다 죽여버립니다.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폰 노트북 참고서 이런 거 막 다 뺏어 가본다고요. 그리고 심지어 16절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요. 양들, 종들 막 불살라버립니다. 이런 일이 뭐 실제로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가다가 그냥 벼락 맞는 거예요. 집에 막 불 나는 겁니다. 어떻겠어요? 우리 뭐 성경 말씀이니까 그냥 이렇게 보지만 당장 지금 우리 집에 불 났다. 오늘 집에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 어디서 잘래요? 뿐만 아닙니다. 19절에 큰 바람이 불어. 이거 누가 봐도 아 이거 어떤 신이 노해서 저주를 받았다. 집이 무너져가 자녀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자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어요.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여러분이 수능을 한 칸 미뤄 써가지고 대학에서 떨어져 버렸다. 아니 수능 날 갔는데 갑자기 맹장이 터져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시험을 못 봤다. 아니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지금 재수생인데 또 낙방했다. 취업을 했어요. 근데 회사가 망해버렸네. 군대 갔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상사, 상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 상황 속에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게 자살이죠. 아니면 범죄입니다. 왜 그래? 그들의 세계관. 우리 수능치고 나면 고3들이 막 뛰어내려요. 왜? 그의 세계관은 수능이 전부였던 거야. 수능 안에 있는 그런 대학 입시가 전부였던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의미, 내 인생 존재의 목적까지도 내가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수능 점수인 거예요. 거기서 좌절감 맛보버리니까 뛰어내리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 인생이.
혹은 남자친구가 될 수가 있고 여자친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사업이 그래요. 어떤 분은 명예죠. 특히 우리 많은 뭐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뭐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시선으로 인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맞잖아요.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그들의 세계관이 도대체 어떻길래 그들이 바라보는 이 세계와 그들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어떻길래 살짝만 권한 누가 잠깐 오해만 해도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욥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막 거지에다가 자녀가 다 죽었어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친한 친구 세 명이 와서 계속 뭐라 합니다. 마누라가 그냥 네 하나님한테 침 뱉고 죽으라 합니다. 본인의 몸은 완전히 지금 막 이 독종이 올라가지고 기아짱으로 몸을 끌어서 온몸에 피가 난 상태예요. 누가 봐도 저주와 재앙 가운데 아, 저 뭐 좀 잘못했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이제 외롭게 처해졌어요. 믿었던 배우자도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죠. 죽으라는 거예요. 저주하고 죽으라고. 철저히 외롭고 철저히 뭐랄까 자괴감이 들고 그죠? 아주 뭐랄까 사막 광야도 아닐 거예요. 아마 뭐 무슨 블랙홀 같은 곳에 빠져서 막 끝도 없이 추락하는 그런 느낌.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아주 작은 문제에도 이게 흔들려서 얼토당토하는 선택을 하게 된다니까요. 판단을 하게 된다니까. 당장 여러분 뭡니까? 당장 대학 여러분의 대학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나의 달란트 뭐 이런 거 있습니까? 간판이잖아. 모든 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에부터 막 습득되어가지고 오랜 전통으로 내려와가지고 마치 그게 보장될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선택을 한다니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그냥 막 뭐 교회도 막 그냥 함부로 막 얘기할 수 있다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쉽게 말을 내뱉고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해버립니다. 내 자기 자신한테도 그렇게 해요. 내 시간을 막 함부로 쓰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아, 우리 왜 대학부 언니, 오빠, 형, 누나들 술 먹지? 이런 세계관 가지고 있었어. 여러분이 딱 1월 딱 되니까 다 먹네? 안 먹으면 바보네? 이제 감각도 없는 거야. 술 마시지 마라 이 말입니까? 여러분의 세계관이 이 문화라는 큰 충격 앞에서 바뀌고 있다니까요. 아니 카메라 앞에서 지금은 좀 몇 분 계시지만 저 혼자 이렇게 막 그나마 이거 할 땐 카메라맨이 또 있었지. 제가 새벽기도 할 때 초창 작년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반주자도 없고 카메라맨도 저기 밑에 숨어 있으니까. 근데 참 무서운 게 뭐냐면 자꾸 보면 익숙해져요. 익숙해지면 맞는 것처럼 친근해집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하죠. 바늘 훔칠 때 그 떨림이 한 번 두 번 해보면 이제 소를 훔쳐도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고 세상 학문을 배우고 세상 선생님 밑에서 계속해서 듣고 주입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틀린 거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깨어서 의식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안 그러면 노예 포로 속국되면서 이 순서 봐봐요. 노예는 자기가 노예인 거 알아요. 포로 되면 어때요? 좀 비스무리해요. 그 속국은 완전 그 나라인 거예요. 일본도 우리를 그래 통치했잖아요. 점점점 동화되도록 창씨 개명시키고 문화 통치해가지고 결국은 내가 일본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 비스무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또 좋아 보이는 거예요.
영화로도 표현했죠. 매트릭스 알죠? 여러분 뭐 키아노 리버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결국은 거기에 사이먼이라는 친구가 자기 다시 기억 다 지우고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이 고기만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세계관을 제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 복음 가지고 있으면 핍박받아요. 어려움 당합니다. 고통과 고난 속으로 가는 거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죠. 과연 맞냐는 겁니다. 내가 받는 그 육신적인 고통이 고통이 맞냐 이거예요. 진짜 힘듭니까? 내가 고3은 막 엄마 나 고3이잖아. 고3 왜? 다 고3 엄마 아빠도 다 고3 했는데 왜? 근데 고3이니까 왜 예배 좀 빠지고 공부해도 여러분의 세계관이 그래 돼 있다니까. 주일날 뭐 좀 학원 가면 어때? 열심히 공부해야 이미 와 있어요. 뭐 그러면 막 토요일 날 뭐 11시 59분까지 공부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게 신앞으로라고 하죠. 조금씩 스며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과 판단을 할 때 복음적 세계관이 아니라 창세기 3:61의 세계관 한다니까.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온다는 거예요. 결혼할 때 딱 편하죠. 대학 갈 때 딱 편해요. 큰 사업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끌어오는 거야. 오늘 욥의 세계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하나님께 침뱉고 저주하고 죽어도 될 그의 환경 속에서 그가 어떻게 대처했냐. 1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의 소유관이에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자도 하나님이다.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게 아닌 거예요. 왜 싸웁니까? 왜 싸워요? 내 걸 빼앗겼다고 느끼기 때문에 싸우거든요. 그게 내 시간이든 내 경제든 내 아이템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든 내 자존심이든 빼앗겼다, 침범당했다. 그잖아. 그 펜션 사장이 왜 화를 내요? 이런 리뷰를 쓰면 사람들이 읽고 여기 손님이 줄어들 거다. 손님이 줄어들면 나는 돈을 많이 못 벌 것이고 돈을 많이 못 벌면 내 인생은 실패하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그런 세계관. 그 속에 구체적으로 소유관, 더 구체적으로 돈 박혀 있으니까 나이를 먹어도 아 주일 오전 7시면 사람들 보통 쉬는 시간. 우리 교회야 뭐 아니지만 그때 이제 전화질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내가 전화해서 막 죄송합니다 막 지랄지랄 해야 내 마음이 평안해질 거라는 세계관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싸우는 거예요.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요. 아이고 저 인격이 댐댐이가 전에 가지고 돈 벌어서 이것만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돈 벌면 되지라는 게 박혀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나가야 돼요. 어떡할래요? 하나님이 대신 안 싸워주는데 어떡할래요? 같이 개처럼 싸울래요? 서로 그냥 물고 뜯어야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가져가라. 괜찮아요. 괜찮다니까. 내 하나뿐인 그 직장 그 위에 자리 내 동료 괜찮아요. 대학도 괜찮습니다. 뭐 맨날 뭐 이렇게 데이트할 때 돈 냅니까? 괜찮아요. 아니 전연이 저 된장녀 저거 괜찮아요. 하나님 가지고 있다니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쥐고 있어요. 하나님이 쫙 하면 여러분 그냥 어디 뭐 이게 어디 아파가 병원 가면 병원비가 더 많이 나와요. 뭐가 내 겁니까? 뭐 내 거예요. 뭐 이거 뭐 여기 막
그때 제가 뭐 보니까 막 온데 이거 뭐 여기도 막 이름 다 붙여놓고 고등부 유년부 가져가도 괜찮아. 소소 드리면 되잖아요. 괜찮다니까. 왜 그렇게 막 뭐 어디서 배운 거예요? 누가 가르쳤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그래 가르쳤어요. 물론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안 그렇잖아. 여러분 만약에 이번에 장학금 뭐 안 됐다. 아, 전부 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저 출석률 쏘개가지고 저 막 봉사도 안 하면서 거기 막 사인받아 3% 더 올라가고 그래가 장학금 받아가지고 너희의 그런 세계관이 상처투성이로 막 틀린 거 투성이로 자라느니 그냥 받지 마요. 멀리 보면 그게 훨씬 낫다니까요. 잘못된 게 계속 들어가요. 미디어를 통해서 주변의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싹 다 갈아엎어야 돼요. 다른 존재예요. 다른 삶입니다. 생각이 달라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했잖아. 근데 같이 막 싸우고 있는 거야. 상식 이하로. 아주 더러워집니다. 이거는 복음 받았으니까 참아라, 인내하라, 거룩해라 이게 아니라 나를 떠난 나예요. 나를 벗어난 나예요. 오늘을 떠난 나예요. 미래까지 떠난 나를 찾게 하소서 하잖아요. 전도자가 무슨 마음으로 썼겠습니까? 이렇게 접신한 상태에서 막 그랬었어요. 말 언어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소유관 제대로 하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경제 여기서 헌금관도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19장 25절에서 26절에 내세관이 내가 이 썩을 가죽 밖에서 여호와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괜찮다. 내 몸이 지금 완전히 막 진짜 막 문둥병처럼 막 문드러졌는데도 이거 어차피 썩을 육신이라는 거예요. 왜? 나는 새 몸으로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 내세관이 확실했던 거야.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에게 참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오늘 예배 마치고 오후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데가 없다. 내가 오늘 상인역 잘지 월촌역 잘지 잘 때 박스를 신라면 박스 진라면 박스 이런 거 고민해야 될 수준이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불안해요. 너무 힘들어요. 항상 걱정해야 돼. 오늘 저녁 뭐 먹어야 되지? 지금 불신자 그렇잖아. 여러분 코로나 겁나요? 저는 한 게 겁나는 이유가 저의 권리법 뭐 이제 하나교 의회 되는 이거밖에 없어요. 이 얼마나 큰 피해를 줄 것인가. 학교 문 닫아야 되고 지금 막 마가다락방교 중고등부 교육자 걸렸거든. 난리 났거든요. 지나갔지. 내가 보장돼 있다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 몰라요. 왜 불신자들이 2시간 줄 서서 마스크 삽니까? 이마트 저 했을 때 4시간 줄 서도 검사 못 받고 집에 돌아갔잖아요. 여기 월배 이마트 왜 그래 불안해하냐고. 뭐 때문에? 돈은 우리보다 훨씬 많은데 잘났고 보장돼 있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가치 볼 때 우리는 막 저 9등급이고 본인들은 1등급인데 더 불안하지. 그거 놓칠까 봐. 그게 전부니까. 다르다니까요. 굉장한 여유가 있고 우리는 죽으면 더 좋잖아. 맞잖아요. 불신자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빛이 없기 때문에 죽는데 가보니 지옥이네. 진짜 골 때리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오늘 이 힘든 거 마치 지금 우리 집에 비가 새고 곰팡이 쓸고 막 쥐가 왔다 갔다 하지만 내일 나는 지금 저 타워 팰리스로 이사간다. 그럼 이게 추억이야. 지금 막 덜덜덜덜 그리고 막 문짝 핸들 막 뽑히고 하면서 다시 넣고 막 브레이크 막 됐다 안 됐다가 막 근데 내일 벤츠 나온다. 우스워요. 누가 와서 부딪힌다.
내가 이 차밖에 없으면은 그 뭐 아니 지금 이게 여기 옆에 이게 뭐 0.5mm 기스 나가지고 지금 막 줄 수 있어 가져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의미예요. 이 말이 이제 죽어서 천국이지 여러분의 그런 미래가 보장됐다는 거예요. 갈 대학, 직장, 구해야 될 나라까지 그리고 23장 10절 오늘 읽었죠. 인생관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없고 좌로 봐도 우로 봐도 아무도 없는데 그가 아신다는 거야.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거야. 그래서 보면 내가 가진 것 과거죠.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 미래입니다. 이것 속에서 오늘이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옆으로 봐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나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세계관입니다. 이미 모든 것을 다 결정하셨고 앞으로는 보장되었고 오늘 나는 순도 100%의 황금, 정금이라는 거예요. 빛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고등학교 신분에 공부도 못하는 것 같고 집안은 가난한 것 같고 막 얼굴도 뭐 못생긴 것 같고 키도 작은 것 같고 막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르게 보세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가치로 보시라니까. 저들을 살려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큰 문제 같지만 사실상 육신적인 거였다는 거야. 지나가는 거였다는 거야. 내 자식이 다 죽었는데 지금.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자 가져가는 하나님이다. 내 이 썩을 몸에서 나온다. 괜찮다. 내 지금 외롭지만 하나님이 내를 지금 단련시키는 과정일 뿐이고 오늘 강단 말씀으로 치면 믿음으로 연단되는 그런 여정이고 과정이죠. 나는 결국 순금처럼 나올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대학 떨어지고 회사 잘리고 있는 재산 다 몰수당하고 저희 집이 그랬네. 저희 집이 막 그 빨간 딱지 여러분 빨간 딱지 알아요? 그 경매 붙으면 아저씨도 와가지고 빨간 딱지 뒷붙이면 이거 손대면 안 돼요. 저희 어머니가 필사적으로 한 게 구했어요. 청원 아이스 정수기. 그 몰라. 그 물이 벌써 그 물의 중요성 알았나? 한무영 교수님과 한번 대화를 해야겠네요. 그거 지켰어. 그건 뭐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좀 어이가 없네요. 저희가 여기 앞에 한양 아파트 104동 1407호에 살았거든요. 1406호에 그걸 몰래 숨겼죠. 그래서 그 정수기는 지켰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세계관인가 봐. 어쨌든 그 다 날아갔어요. 다 날아갔어. 그럼 저도 뭐 오토바이 타고 비행 청소는 돼야죠. 막 빠라바라 빠라바 하고 보금이고 나발이고 뭐 다 필요 없다 하면서 그 가난이 제게 만약에 세계관으로 왔으면 저는 지금도 막 돈 많은 장로님들 막 공항에 쫓아다니면서 그랬겠죠. 큰일 날 뻔했지. 제가 만약에 그게 상처가 있었으면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대구에 딱 왔는데 마침 우리 에베네셀 축구팀이 뭐 소방관, 경찰관, 뭐 무슨 공사 있잖아요. 뭐 토지 공사, 뭐 지적 공사하고 막 이 동네에서 막 복권 여기 상인촌에 축구 시합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왔죠. 와가지고 했는데 막 너무 잘했어. 막 세 골 넣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사팀에서 저를 너무 이뻐한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대학 2년 남았었을 때예요. 그 거기 뭐 총무님 뭐 인사 면접 다 와가지고 저 데리고 다니면서 저 이제 거기 딱 구급되면 이제 기사라고 부르거든요. 김기사, 김기사 제 별명이 많이 먹어가면서 우리는 지금 축구 잘할 사람이 필요해 하면서 제가 이제 3학년 복학해야 될 때인데 내가 이 책을 줄게. 이거 시중에 안 파는 책이야. 이거 대학 다니면서 그냥 2년 동안 그냥 수박하면서 대학 졸업할 때 요 면접관이거든. 네 그냥 합격이야. 그래서 그때 뭐라 했냐. 저보다 한 두 살인가 많은 형이 있었어요. 거기 축구 뛰기 못하는 뚱뚱한. 야 지금 그 만나가지고 벌써 뭐 몇 년 전입니까. 십몇 년 전인데 요 지금 둘이 해가지고 한 달에 월 1억씩 넘게 번다면서 와서 이렇게 해가면서. 그때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 저거 뭐라 그랬냐. 신학 늦게도 된다 진영아.
가서 한 50까지 돈 벌고 와. 우리 교회 장로님, 집사님 세계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큰일 날 뻔했죠. 제가 딱 제 뒷자리가 384형이잖아요. 제 수중에 이 돈이 있었어요. 물어보니까 유학 가래. 그래가지고 저기 저 우리 교회 출신이죠. 윤성전 목사님 이렇게 전화 연결을 시켜가지고 막 목사님 2천만 원만 들고 오면 된다. 저한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서울에 가가지고 저 로데 학교 다니면서 제 있었다 했잖아요. 제 친구 집에 살면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임마누엘 서울에 다니면서 프리즌 브레이크 다 보고 막 서울대 도서관 그 찍힌 거 책 빌려가지고 토익 토플 책 보면서 막 서울대생인 마냥 제 세계관이죠. 뭐 일부러 지하철에 그 앞에 이렇게 책 보면 위에 쓰여 있잖아 도장 찍힌 거 일부러 보이게 이래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유받았습니다. 미국 안 갔어요. 공사 안 갔습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선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없으면 결국은 따라가야 돼요. 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욥은 이 믿음의 고백과 그의 세계관 속에서 어떤 응답을 받았냐. 결국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 다 받았어요. 금도끼 은도끼처럼 내 도끼가 새 도끼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알 때 산신령이 와가지고 금, 은 다 가져가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42장부터 보면 모든 재산을 갑절로 줘요. 두 배로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모두 회복돼요. 그래 저주 퍼부었던 관계들 그리고 후대의 축복. 아들 7명, 딸 3명. 근데 딸이 전국 최고 미녀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참 성경도 뭐 이쁜 여자가 좋은가 봐. 어쨌든 하나님이 욥의 세계관을 테스트하시고 마귀한테 해보라 한 거거든요. 마귀가 자꾸 막 옆에서 막 쫄쫄거리니까 욥은 안 그렇다. 생명 빼고 다 해봐 해서 한 거야. 이 테스트를 통과한 욥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붙잡을 말씀이 절대 주권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어야 돼요. 이거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뜻이 일정하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다 돼 있어요. 뜻이 일정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그 뭐 이방 그 길 안 터준 그 시온왕 막을 수 없어요. 잘못된 선택과 판단 가운데 그냥 뭐 온 민족이 막 날아가 버렸지.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막을 수 없다. 그는 작정하신 것 이루신다는 거예요. 참 뒤에 참 멋있는 말이죠.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합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의 생각 밖에 있는 옛날에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 증명해봐라 막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니 저 해볼 수 있냐? 해를 어떻게 봅니까? 눈부셔서 못 보죠. 니는 하나님이 만든 거 한 개도 못 보는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냐? 그리고 또 어떤 아이가 바닷가에서 이렇게 모래 있지 않습니까? 모래 퍼가지고 막 바닷물을 막 옮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른이 가서 많이 예약하니까 바닷물을 옮기고 있어요 하니까 코웃음을 쳤죠. 근데 아이가 뭐라냐? 아니 당신은 하나님을 막 헤아리려고 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생각을 그 넓고 깊고 큰 깐 맡기세요. 오늘 맡기고 살리라 하잖아. 내가 싸울 게 아닙니다. 모든 경쟁, 모든 싸움,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뭐 열정, 도전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이유, 대학에 가는 이유, 취직하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잘못된 세계관 속에서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나 중심된 6장의 물질 성공, 11장의 완전 세상 중심된 걸로 가득 차 있고, 제가 서미스쿨을 봐도 이미 8살인데 그게 돼 있어요. 세팅이 하나님 나왔는데 이거 어디서 배웠지? 희한한 말도 합니다. 여기서 말 못할 말들도 막 해요. 저 어디서 들었지 저거를? 희한하네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이 아시기에 나의 과거와 미래, 유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꾸로 하라고. 모든 걸 거꾸로 하래요. 내가 했던 모든 선택과 판단은 틀렸다고 일단 단정 짓고 반대로 하라. 그래서 SS501입니까? 뭐 슈퍼주니어입니까? 로쿠꺼 그거 노래 나왔잖아요. 거꾸로. 모털도사 압니까? 머리 뽑아가지고 라이비안 변해라 거꾸로 한 말이거든요. 반대로 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지 마세요. 하기 싫은 거 하세요. 뭡니까? 하고 싶은 거 놀고 싶잖아. 하지 마. 하기 싫은 거 뭐예요? 공부하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모든 말씀을 들은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아요. 2-3주 치유 서밋 지도자 말씀 받았고, 리더의 여정 말씀 받았고, 어제 또 HRC 말씀 받았죠. 각인뿌리 체제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편집 설계 디자인하기 어려워요. 도전하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지금 욕과 같은 상황에 있는데 욕과 같은 고백을 함으로 정말로 이 시대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옵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아마 최대로 당한 것이 욥이 아닐까 합니다. 마귀가 작정을 하고 덤벼들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묵인하신 그 환경과 사건 속에서 오늘 믿음의 고백했던 욥처럼 하나님, 나에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이 당한 고난을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며 불신앙에 빠져서 상처투성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회개를 할 만큼 다른 존재, 다른 삶임을 알았던 욥처럼 우리 지금 많은 렘넌트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들, 고난 속에서 오늘 욥과 같은 눈을 열고 믿음을 회복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고 시대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주신 힘으로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에 가장 좋은 기회의 요민이 하나님, 하나님 자녀의 증거를 우리에게 똑똑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욥처럼 고백하는 하루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건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두를 절대 주권 속에서 행하심을 믿고 이제 237 치유 서밋으로 도전하는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역경은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귀한 고등부 렘넌트 머리 위에 이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식사를 좀 하시면서 혹은 다가를 나누면서 포럼할 수 있도록 고등부
이번에 나온 예산으로 식비를 지원을 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식사 비용에 대한 제한은 전혀 두지 않고 선생님들이 식사를 하시고 나서 영수증이랑 함께 청구를 해주시면 고등부 예산에서 저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탁드릴 부분은 식사를 하실 때 렘넌트들이랑 좀 같이 사진도 한두 장 좀 남겨주시고요. 예, 그거는 교사분들에게 드린 미션입니다. 사진을 좀 남겨주시고 그리고 렘넌트들이랑 이제 나누었던 그런 내용들을 좀 메모를 해두시거나 이제 기록을 해두시면 그거를 제가 좀 취합을 해서요 우리 목사님께 좀 보고도 드리고 기록으로 남겨둬서 나중에 또 렘넌트를 사여 가는데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좀 사진 찍는 부분이나 렘넌트들이랑 소통했던 기록들은 잘 기록을 하셔서 예, 제게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 장학생 그 예배로 좀 진행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교회에서 지금 장학금을 받은 친구들이 고등부 내에도 꽤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오늘 그 본인 계좌로는 장학금이 다 발송이 되는데 장학 증서를 따로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예배 때는 그 장학생들을 좀 직접 초청을 해서 같이 목사님 말씀도 받고 예배 이후에 장학 증서를 목사님께 받는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9월에는 아직까지 광고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학생단에서 그 학년별 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장결자 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실질적인 부분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직분자나 리더 중심으로 원네스 타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RUTC를 아마 부서에서는 고등부가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토요일 저녁에 계속 모여서 이제 영상도 내보내고 그 학년별 데이는 저희가 4층의 공간을 활용해서 좀 비대면 레크레이션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대에 맞는 렘넌트 운동에 함께 기도하시면서 여정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